어서오세요. 진짜 열만된 유튜버 유뉴메이드입니다. 제 그동안 잘 지내셨죠? 제 친지 잡수셨나요? 친지 안 뜨셨으면은 핸드폰 보면서 뭔 말인지 알죠? 자, 그건 그렇고 진짜 열만된 유뉴메이드입니다. 자, 그 오늘 제가 그 토크 어바웃 할 내용, 자, 빈티지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. 자, 이 짧은 시간 안에, 이 영상 하나 안에 빈티지라는 거 모든 거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. 심오합니다. 자, 그 중에서도 하나만 일단 설명을 할게요. 자, 한 번뿐인 인생 재밌게 살다 가야죠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막 재밌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. 고지식하고 꽉 막혀있고 융통성 없고, 막, 뭐랄까. 30대인데 40대나 50대처럼 사는 사람들. 왜 그렇게 살아? 40대인데 20대나 30대처럼 사는 사람들은 있는데, 어? 왜 30대인데 막 20대인데 왜 30대나 40대 왜 자기 나이보다 왜더 들어 보이게 사냐 이거예요. 재밌게 살아야죠. 그 예를 들어 볼게요. 그 사회생활 하면서 막 사회 막 그런 형들 있잖아요. 한두 살 차이밖에 안 나, 근데. 근데 막 야, 형 임마, 짜샤, 야, 형이, 어? 뭐, 저쪽, 형이, 아유, 어우, 씨. 형이 뭐, 막 엄청 형 행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막 진짜, 아구창한테 날려버리고 싶죠? 그냥 재판 없이 직계 총살해버리고 싶죠? 막 집에 가면은 누나나 형이 나보, 응? 이 사람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, 응?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났는데 막 엄청 형 행세하는 사람들, 막 수직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뭔 말인지 알죠? 그래요, 그냥 사회생활 하면서 수직 관계 위계질서를 위해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. 조직 생활 하면서. 근데 저는 그런 권위를 거부합니다. 전 자식과의 관계나 뭐 그런 거 그냥 선후배 관계 그런 거 없이 그냥 수평적으로. 뭐, 애써 젊어 보이려고 막 그렇게 발악하진 않아요. 난 그냥 생긴 대로 살아. 억지로 꾸미지도 않고, 그냥. 근데, 그냥 제 나이는 이제 맥 마흔, 이제 둘인데도, 모르겠어요. 뭐, 내 친구들 중에서 막 50대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, 진짜. 막 피하고 싶어요, 근데. 그런 사람들 막. 말투도 그렇고 막 스타일도 그렇고 막꽉 막혀 있어.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고 막 아우 막 진짜 가까이 있고 싶지가 않아요. 그냥 예를 들자면은 가만히 있어 보자. 뭐 회사 다니거나 뭐 제가 아르바이트 했을 때나 뭐 회사 다녔을 때제 위에 뭐 위에 상사가 뭐 그런 사람이어 봐요. 사람 돌아버려요, 진짜. 뭔 말인지 알죠? 퇴근 언제 하는지 시간, 시계 계속 쳐다보게 되고, 언제 퇴근하나, 이 사람 언제 그만두나. 직장에서 사람들이 그만두는 이유가요,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, 사람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거예요. 뭔 말인지 알죠? 뭐, 저보다 뭐, 조직적인 회사 사회생활 다 오래 하신 분들도 많겠지만은, 뭐,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. 일이 힘들면은 뭐 몸으로 버틸 수 있어. 몸으로, 몸이 힘든 건 금방이야. 근데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면 정신적으로 힘들어요. 근데 내가 왜그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꽉 막혀있고 융통성 없고 막 고지식한 사람들은 이 채널을 주제, 빈티지를 왜 좋아하나. 그런 사람들은 이런 채널 볼 리도 없지만은 이런 걸 자체를 인정 안 하고 이해를 못 해요. 그런 사람들은 뭐, 옷 고르는 것도 뭐, 그렇게 잘 입지도 않아요. 근데 막 옷에 관해서 막 까다롭고 막 신경질이고 아주 민감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야. 근데 막상 그 사람들 옷 고르고 입은 거 보면 그렇다고 옷잘 입지도 않아. 아, 물론 저도 옷잘 입는 건 아니지만은, 그냥 완전 다른 세상 사람이죠, 그냥. 그래,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라. 사람들 눈치 보면서 동생들한테 형형 행세하고 응? 꽉 막혀있게 막 그렇게 살아 그렇게 응?
나는 나대로 살아니까. 난 나야. 뭔 말인지 알죠? Repeat. 난 나야. 자, 이 빈티지라는 건 그래요. 제가 좋아하는 이유도 전 학교 다닐 때 수학, 과학, 진짜 이과 쪽은 완전 포기했어요. 그냥 베끼기 바빴어요, 솔직히 말해서. 근데 국사, 세계사, 만큼은 항상 100점. 어쩌다가 한두 개 틀리고 항상 100점을 맞았어요. 재밌으니까. 사람마다 뭐 취향이 다르긴 한데 역사에 관심이 없으면서 뭐 단순히 빈티지 옷이 좋아서? 글쎄요. 그렇게 빈티지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아요. 그런 사람들은요. 역사나 뭐 스토리나 뭐 그런 거 보다는 그냥 뭐 SNS나 뭐 연예인들 뭐 그런 거 사람들 입은 거 보고 스타일 보고 와메카지 그래 나도 따라 한번 입어볼까 그래 세이비지 뭐 지퍼가 아닌 버튼플라이 뭐 가죽 자켓 부츠 그냥 영혼 없이 따라하는 사람 따라쟁이 그러다가 뭐 스타일이 바뀌어서 그러면서 또다 그냥 팔아버리고 영혼 없이 글쎄요 저는 그냥 역사를 좋아해서 그런지 물건들이 그냥 재밌어요. 꼭 옷뿐만 아니라 뭐 물건들, 뭐 히스토리 알아가는 과정도 재밌고 뒤통수하게 재밌어요. 그냥 뭔 말인지 알죠? 뭐 수직적인 사회생활 하면서 뭐 빈티지 좋아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. 그렇지만 저는 그런 인간관계는 별로 추구하고 싶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아요. 제가 너무 자유분방하게 살아서 그런가? 저 그냥 수평적인 관계가 좋고 그냥 나이 차이가 있어도 나랑 마음이 잘 맞고 소울이 통하면은 언제든지 금방 친구가 될수 있고 이 빈티지란 주제 가지고 밤새도록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. 뭔 말인지 알죠? 자, 그게 바로 빈티지예요. 빈티지의 매력이고. 자, 빈티지란 거는 제가 국사나 세계사를 좋아했듯이 많은 거를 더 겪고 싶어요. 하지만 제가 타임머신 타고 과거를 갈수 없어요. 제가 블로그에서도 뭐 10년 전에서 계속 했던 말, 누누이 했던 말. 빈티지란 거는 내가 겪어보지 못한 시간과 공간. 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동반자이자 친구입니다. 글쎄요, 뭐 역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뭐 그런 말이 와닿진 않겠지만은 진짜 빈티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말할게요. Repeat. 내가 겪어보지 못한 시간과 공간을 같이 여행하는 친구이자 동반자입니다. 그 매력에 전 아직도 25년째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. 뭔 말인지 알죠? 저는 어디 가지 않을 겁니다. 항상 이 자리에 뭐 변하지 않을 겁니다. 뭐 예전에 같이 뭐, 데님을 같이 좋아했던 사람들 모두 다 어디로 가고, 많이, 옛 멤버들이 많이 그립고 막 그렇기도 하지만은, 글쎄요. 전 어디 가지 않습니다. 난, 나입니다. 뭔 말인지 알죠? 자, 이 제가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갈수 없는 것을 이 빈티지란 거는 가능하게끔 해줍니다. 자, 오늘 빈티지의 매력에 대해서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끝도 없이 많지만은 오늘은 요한 가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 진짜야만 돼. 뭐제 채널 와서 뭐 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거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. 제 안티들도 물론 많습니다. 그렇지만은 저를 응원해 주시고 고마운 형제님들. 자, 앞으로 요거 부탁드립니다. 많은 구독과 좋아요 꼭 많이 잘해 줘요. 그럼 부디
그럼 끊을게요.